뒷골이 있다. 솔직히 뒷골이타가 사일런트보다 세지. 와, 핸드 쓰레기 같은 거 봐. 무비 올릴 걸. 1분에. 단단한 더하기 빼기가 어려워서 그만. 시코리타와 사일런트의 공통점, 둘 다 턱벌레한테 두 배로 약하다. 벌레 타입이라 힘든 거였구만. 드로 쓰레기였네. 나노는 돈이 없네. 까비. 뭐야? 수비가 다수장이라 좋으시겠어요. 폭주. 나만의 작은 집. 그래, 잭. 으.
포션 나왔으면 가슴 아팠겠다. 어디로 갈까? 어차피 물음표로 가도 상점 나오는 거 아닐까? 축하합니다. 타격은 타격 플러스로 진화했다. 특별한 유물 진짜 잘 나왔는데. 얘도 댄스 한다. 도산된 개박. 이 똥겜 특. 어차피 물음표 가도 엘리트 나와서. 아니 어차피 일반 못 가도 엘리트라서. 엘리트가. 상당한 사일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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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냥 엘리트 가고 말지. 미쳤다고 일반 못 잡나? 엘리트는 유물도 주는데. 라고 하니까 힘칼지 나오네. 쓰레기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이야. 근데 뱀식물이 더 센데?
팩트인데 이거? 물고기의 피우사 뱀식물 고트죠? 뭐야 이거? 번째 잔상입니다만 생존 보험금이면 보험금이 아니지 않을까. 아유 수비 저렇게 많네. 아유 수비가 5장이라 좋으시겠어요. 수비트 수비 카드 아님. 아드 아드 십복. 어디로 갈까? 돈은 제거할 때 쓰는 게 제일 낫겠지. 그리고 제거할 돈을 벌려면 엘리트를 잡아야 돼.
강섬을 넣을까? 전천을 넣을까? 달팽이가 좋아요 누르겠는데? 가스 지울 거 있나? 해봤자 독재력 이 정도인데 그냥 들고 와도 되겠다. 말놀림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온 김에 지우고 가자. 망할놈. 흥할놈. 나이 좀. 강섬이 되게 왜? 발놀림만 나오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놀림 없어도 이쯤 되면 깼다고 봐야 되나? 종이약이 있잖아. 안상도 있고, 근데 지금 달팽이 잡기에는 달팽이도 뭐 이 정도면 악이 있어서 잡으려나? 악이 있음 매직 사이렌스.
붕대가 있으면 얘기가 다르지. 사일런트 맙소사. 붕대 그네신이야. 의리담 들고 가야겠다. 박붕대면 돈의 최고급 사일런트인데. 생존 모험. 도대체 스즈메 문다수 골라 그랬는데 예약 다 꽉 차 있던데요. 영화를 얼마나 많이 보는 거야? 못 봄. 며칠 전에 예약해놔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주일 거 다 봤는데 다 예약 다 차 있던데. 어째서 나도 볼 거야. 와, 정밀상이다. 붕대 미쳤네 진짜. 이게 게임이지. 왜 충식이야. 쓰레기 게임.
군대 수준 미쳤다 진짜. 정말 놀랍군. 우리는 사일런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호기심은 천국. 복세 그냥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정석대로 하자. 사일의 정석. 복수해. 하하, 버섯. 호이츠 허접인. 그냥 진작에 딘즉 쪽쇠버리고 이렇게 돌리는게 더 빨리 잡았겠다. 하지만 힘을 갖고 싶었다. 펀치. 족쇄 괜히 넣었네. 사일 펀치 100% 정배. 순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빔포션 줘봐. 어. 머쓱. 반사신경 진짜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사일런트 어떻게 했냐 진짜. 진짜 디펙트가 더 세겠는데. 버리고 나의 버프 전에는 진짜 디펙트가 더 쎘겠다. 뭐 답도 없네 이거. 이지 피우상 57힐 헤터 36힐 얌주 3번 도자기가 72골드 먹었는데 62골드 남았으니까 세계 영힐 붕대 1068방어 억 북망겜